제 옆에는요 지금 네 우리의 갓생 우리의 소장 임세은 소장님이 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임세은의 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표와 함께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제가 일단 후보군부터 빨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이 있으시다 그래요. 제가 바로 이제 김건희 일가 양평 땅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곧 있어서 제가 얼른 성급하게 마무리하고 가요. 여기서 하세요 그냥. 여기서 할까요? 예, 후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을 드립니다. 오늘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원희룡, 김여산의 충견상. 김영선, 국힘 신종 바보상. 장재원, 조만간 두 쪽날 너의 하늘상. 한화진, 고마해라 많이 무었다상. 오늘의 대상을 선정해 주십시오. 예, 예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투표에 참여하셔갖고 네, 대상을 좀 있으면 이제 설문조사란이 뜰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이제 면면이 네. 화려합니다. 화려하네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곧 기자회견을 하러 갈 이제 김건희 일가의 땅 관련된 얘기인데요. 원희룡. 원희룡.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아, 양평 땅 이거 변경해 준 사람. 네, 네. 양평도 사실상 이 사람이 힘을 써준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건희 그 종점, 그 서울 예. 양평 간의 고속도로의 예. 종점이 예. 예. 희한하게 말도 없이 10년 동안 그동안 유지됐던 지역에서 김건희 씨 일가가 보유한 땅 근처로 획 바뀝니다. 획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네. 사실상 그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어요. 잘 아시죠? 잘 알아요. 네, 주말에 예. 이제 무진장밀려, 많이 무진장밀려 하여튼 거기에 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 사실상 그거를 그 이후로 여기를 고속도로를 만든 건데 네. 이 목적과는 다르게 괜히 이쪽으로 더 들어가고 2km 정도가 더 길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1,000억가량이 더 비용이 많이 세금이 많이 들어간 예,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 사건은 예를 들어 그 지역 주민들 보통 이게 공론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전혀 지역 주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 비용이 더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토부가 나서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양평군과 합의가 별로 없었고요. 양평군은 몰랐던 거예요? 양평군 몰랐어요. 그다음에 변경된 안으로 이제 이 해소라는 이 목적이 예. 달성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땅이 예. 축구장 3개 약 7,000평 가량이 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희한한 게 시점이 희한한 거예요.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 전에 이제 민주당 소속에 있는 그 군수였는데. 바뀝니다. 그 국민의힘 의원 그 소속으로. 네.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이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다라고 펄펄 네. 뜁니다. 그러면 이 변경안을 어떻게 왜 변경했는지 결제 서류나 뭐 근거 이걸 제시를 하던가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까? 재검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검토를 한 게 뜨거운 거죠. 이제 와서. 근데 그거 돌릴 수 있겠어요? 이제는 너무 들통이 났기 때문에 바뀔래 이제 바뀐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네, 강상면인가? 강상면. 예, 예. 강상면으로 만약에 강상면에서 다시 강상면. 양서면으로 바꾸면은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김건희 여사한테 완전히 작살 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희가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기자회견의 이슈가 엄청 중요하다. 오늘 기자회견은 누구 또 저 누구 저 강덕구 의원이랑 같이 안진걸 소장. 예, 안진걸 소장.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차원에서 사실상 이게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오늘은 뭘 폭로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얘기 좀 해줘요. 뭐 새로운 사실이 있구나. 궁금하잖아요. 새로운 사실. 이게 또 이게 야부리를 쳐놔야 이따가 또 재밌게 하겠습니다. 아니, 뭔 새로운 사실. 뭐 또 발견했구나, 안 소장이. 그렇죠. 저희가 또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하시는구나. 네,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그 강상면으로 다시, 아니, 그게. 양서면. 양서면, 양서면 네. 돌아갈 확률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재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원안이. 그 말만 그런 거 아니야, 말만? 원안이 원래 몇 년 동안 이게 수기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뀐 게 너무 한 몇 달 만에 바뀐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심지어 담당 공무원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 축구장 면적의 3배? 3배. 네, 7,000평 가량이라고 합니다. 또 있구나. 그걸 발견했지? 아니,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실제로 송영길 의원도 여기 가셨더라고요 어제인가. 많이 갔어요. 배은종 네, 대표, 네, 정 회장님. 네. 뭐 그러니까 저희도 민생경제원 조만간 갈 겁니다. 아, 네. 명소가 됐어. 네,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뭘 발견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할까. 네. 자, 그래서 원희룡 장관 넘어가시죠. 예,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어, 원희룡 막 지금 막 나와. 난리 났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 이 사람 오래간만에 보네. 김영선 음악. 이분 배 터지겠어. 물 드시다가. 참. 배 터실 분입니다. 김영선, 네. 국민의힘 신종 바보상입니다. 네. 어.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요. 예. 수조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물이 없나? 아니, 그러면. 어. 아니, 우리가 후쿠시마 물 먹으러 갔지, 언제 수조물 물 먹으러 갔어?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 그러니까 해고염수는 방류도 안 됐는데, 예. 지금 실컷 신생선 먹든, 예. 수조에 물을 먹든 무슨, 예. 타격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후쿠시마 가서 입버리라고. 어. 여기 노량진 가서 하시지 말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이 어류는요, 예. 과략근이 없습니다. 과략근. 과략근. 네. 아, 예. 어류들은 과략근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 수조에 있는 물은 대부분 물고기 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똥물 퍼 드신 거예요, 지금. 물고기 똥물. 참, 나는 바보짓을 하다 해도 이렇게 바보짓을. 김영선 의원이 유명한 사람인데. 예, 뭐 옛날에는 우선... 막 뒤 들어놓고 막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창원으로 이제 일산에 국회의원 하다가. 일산 뭐 계셨다가 아. 뭐 왔다 갔다 5선이나 됐다고 해요. 아. 근데 이번에 이제 물고기 똥물 드시는 바람에 유명해지신, 예. 거죠. 그래서 서울대 법대까지 졸업한 되게 굉장한 엘리트. 아, 전에 뭐 참여연대도 하고, 네. 그랬어요. 제가 알아요. 그 심지어 이제 제가 있었던 경실련에도 있었고, 아. 참여연대도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96년도에는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다가 이제 5선까지 한 분인데, 아. 하여튼 이번에 뭐 그 물고기 똥물 드시는 바람에 신종 바보상의 후보에 올라가셨다. 아, 이 양반도 좀 많이 찍어줬으면 좋겠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 원희룡은 아마 뒤에 김건희가 있어서 많이 이제 사람이 찍어준 거야. 이분 그냥 배탈 안 나셨나 모르겠네. 오늘 기자회견할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얘기 안 하시면 제가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안 찍어서 혼자 하세요. 아, 안 돼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 세 번째 후보는 누굽니까? 세 번째, 장재원. 오, 이 장재원, 이 사람도 뭐, 얼마 전에 노량진, 네. 수산시장 가서 막 해먹고 그 사람 아니야? 가셨죠. 어, 지금 노량진 자꾸 가는데, 노량진 가지 말고 후쿠시마를 가라고, 후쿠시마를. 우리가 해고염수 갖고 얘기하지, 또 노량진 물 갖고 얘기합니까? 노량진 물 100번 틀어봤자 아무 지장도 없어요. 후쿠시마를 가라고, 제발. 자, 장재원 이분은요? 네. 아드님이 또 지난주에 후보였습니다. 노엘 아, 노엘 씨가 맞아, 맞아, 맞아. 예, 후보에 올라 상을 못 탔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심의 일격으로 아버지를 또 후보를 올려드렸죠. 네. 조만간 두쪽날 너의 하늘상.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비서실장의 하마평에 오르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절대로 출마를 꼭 할 거다. 하늘이 두쪽나도 자기는 출마를 할 거다. 국회의원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장지원. 네. 부산이죠, 지역. 부산 사상구. 사상구.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이었을 때 그 지역입니다. 그걸 뺏어왔어요? 그렇죠. 거기 이제 배재정 의원이라고 이제 후보가 계시죠. 아, 위원장님이. 좀 아까는 전현희, 예. 의원이 그런 데 나가면 안 되나. 아, 통영이 좀 지역과 다르나. 예, 예, 좋죠. 그런데 가서도 돌풍 일으키시면 좋죠. 뭐 조국 장관님도. 조국 장관도 좀 원래 고향이 부산 아니에요. 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탁 진영 짜고 김두관 의원도 또 그쪽이고. 아, 그러면 이게 딱 트로이카로. 아, 너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총선,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은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재원, 그래서 본인은 무조건 출마하겠다라고, 네. 했고, 그리고 수산시장 간 에피소드 너무 재밌는데. 뭐예요? 광어를 쭈물딱 해요. 아, 광어. 광어? 그 광어가, 근데 하려면 우럭을 하지. 왜? 세슘 먹은 우럭? 왜 광어를 자꾸 만져? 그래서 광어를 쪼물딱 만진 다음에. 김재원이가? 예. 네. 근데 물은 안 마셨대, 또. 그래도. 그 똥물인 줄 알았나 보지? 물고기 똥물인 줄은?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만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광어를 사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물어요. 의원님, 저기 일본산도 있는데 일본산 사시죠? 이래요. 정말? 일본산 수산물. 그러더니 모른 척 하고 갑니다. 진짜 너무 이 사람들은 정말요? 투명해. 야. 매우 투명해. 근데 왜 그렇게 그냥 거의 매일 다녀? 김기현 해갖고 왜 그 수산시장 거기서 왜 해먹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 후쿠시마 물 못 들어서 이렇게 안 달려 도대체? 어? 그 물이 그렇게 좋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과방위 원장 돼갖고 지금 무슨 일하고 있어요? 과방위 원장 돼서 이제 언론 탄압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언론은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 이 청문회 하겠네. 이동관 그거네. 그렇죠. 근데 이동관 아직 내정도 안 됐습니다. 문제가 많은 걸 스스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죠. 김현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이 지금 단식 중에. 네, 네. 저희들 내일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 예, 단식.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는 또 우원식 의원이 단독. 아, 맞습니다. 저도 단식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네.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수산시장 가서 물이라도 먹을까요? 저라도. 알겠습니다. 단식은 나이자. 알겠습니다. 그건 죽겠다고 하는 건데 쉽게 네. 하지 마세요. 그럼 절대. 저도 해산물 먹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자꾸 드시는 분이 많아. 무슨 네 번째 됐나요? 네. 이렇게 빨리 제가 가. 제가 오늘 막 후닥후닥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 때문에. 저는 그 기자회견 내용이 뭔지를 얘기 안 해주시면 안 보내드릴까요? 한화진. 자, 이제 환경부 공무원 1급 공무원들이 아이고, 전원 사표를 제출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단가가 초긴장 상태인데 네. 이제 저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맨날 뭐 블랙리스트니 뭐 수사까지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어느 순간 기억이 안 나는지 왜 이렇게 사표까지 종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1급을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급까지 올라가려면요. 공무원들이 거의 1급까지 못 가고 퇴사를 해요. 퇴직해요. 자동 퇴직.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지고. 엄청나게 고생해서 정말 자기 몸을 갈아서 일해서 올라가야 1급이 되는 분들인데 단체로 다 사표를 뭘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그건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아.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특히나 인사조치, 인사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이념이 좌우 이렇게 편향된 부처가 통일부, 교육부, 환경부, 문체부 딱 지적했습니다. 아니 무슨 이념 시험 봤나요?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념에 치우쳤다고 하는지 예. 정치 성향이 치우쳤다고 하는지 저는 대통령이 궁금해. 어떻게 알아? 천공이 얘기해줬나? 참나.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본인이 재발이 저렸는지 환경부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거다. 받은 거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는 뭐야? 종용했으니까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너 해! 하니까 받은 거겠지. 자기는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통일부라든가 다른 부처까지 확산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탄핵 사유를 쌓고 있는지 지금 이게 언론에서 증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지금 하여튼 이 대통령실이 선이 넘어도 너무 많이 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양평 고속도로도 선 넘은 거잖아요. 김건희 라인 아닙니까? 이른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공무원에게 사실상 사표를 종용하는 것 같은 정황들이 발견되는 것 자체가 저는 심각한 탄핵 사유라고 보여집니다. 직권남용의 전형적인 건데. 전형적인 건데.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계속 차관 정치라고 있지 그럼 않겠습니까? 그럼 왜 차관 정치하는 겁니까? 그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도 네. 싹 내보냈던데. 그러니까 장관은 이른바 이제 문의로만 낮춰놓는 거죠. 왜냐하면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아, 자기 똘마이들이 못 가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불법이나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우니 계속 차관만 집어넣고 차관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거. 차관하고 대통령실하고 네. 한 라인을 연결시키고 예. 공무원도 꽉 잡아버리고. 예. 말 안 되는 공무원 다 내보내고. 내보내고. 예. 그런 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관 임명장도 대통령이 줘요? 이래진 없습니다. 그런지 보통은 장관이 직접 주거나 하지 대통령이 주는 건 장관급 이상만 불러가지고 이제 임명장 수여하는 건데 차관이 대통령이 줘. 그러니까 이른바 이건 딱. 대놓고 지금 너무 투명하게 지금 직권남용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 새끼야. 내 맘대로 해. 내 돌만 신복해라. 맞습니다. 네. 매우 이례적인 일들이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주 투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아주 불법적으로 매우 투명한 정부라고 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김건희 양평 네. 그 땅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아요? 향후 추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이렇게 투명하게 불법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행위들을 봤을 때는 밀어붙일 거다. 그 굉장히 지금 여론이 네. 여론 사람들이 웃긴다. 야 이거 뭐야 그런다고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이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동산이 얼마나 가격이 뛰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른바 이제 그 ICJC가 그 근처에 가게 되면 그 근처 뭐 휴게소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대단지 개발이 되지 않겠어? 그렇죠. 내가 굉장한 플랜이 있다고 생각해 거기서 아마. 그리고 심지어 그 양평 공흥지구 같은 경우도 농지인데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것부터 수상하죠. 그러니까 양평에 뭔가 대단히 명호가 뭐가 많아. 있어? 뭐가 있어? 예전에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가 러브 호텔도 양평 쪽에 있었고요. 맞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공흥지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속도로까지 양평 왕이 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평에서 이제 뭘 만들라 그러는가? 네. 그래서 또 이제 뭔가 챙기려 그러는가? 갑자기 양평이 수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요? 그 정도로 저는 그 정도도 뻔뻔함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 집안이. 갑자기 양평이 막 수도가 되고 거기가 막 대통령실 들어와 막. 네, 거기다 고속도로 IC를 낸다는 것은 네. 그랜드 플랜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굉장히 꼼꼼하게 이런 이익으로는 매우 꼼꼼하다. 얼마나 헤쳐먹을 결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문건 하나 발견하신 거 아니에요? 네, 보십시오. 하여튼 안 보내드린다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기자회견 하셔야 또 네, 안지구 소장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지구 소장 전화 와. 아, 알았습니다. 네, 우리 임세호 소장님 네, 보내드리고 우리 갓세훈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주 또 수요일이죠? 네, 상을 드립니다. 네. 그땐 좀 알았습니다. 아, 시상 대상 시상도 안 했어요. 아, 시상 저희 그분은 어느 분이 대상을 들었어. 탔는지 예.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건 하고 가셔야죠. 네, 수상으로. 그럼요. 네, 시상식 거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상을 발표합니다. 원희룡 김여산의 예. 충견상. 아, 축하드립니다. 예. 이른바 대장동 1타 강사지 않았겠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났죠? 네, 아주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입니다. 예. 2등은 누구였습니까? 2등은 잠시만요. 아, 저 물 먹은 사람 네, 김영선. 김영선이 네. 아, 김영선이 많이 올라갔네. 그러게요. 장재원이 아, 힘을 못 쓴 게 약간 위에네요. 아, 정말 아. 그 아들을 비롯해서 장재원이 3등 했네. 네, 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기자회견 몇 시 하냐고 지금 최선원님. 아, 지금 사실 시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제가 얼른 가야 됩니다. 네. 어차피 늦은 거고. 뭐. 얼른 어차피 늦어서 망했다. 임세호 사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